수업의 목표, 문제. 공부의 목표, 문제. 수업 시간, 문제 푸는 시간. 교육의 목표가 정말 문제?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났던 대한민국의 교육.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야 되는 이유는 딱 유일하게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없는 한 사실 그 문제 해결 능력은 키워질 수가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은 필수 역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익숙한 대한민국 성인들의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또한 하나의 어떤 그 배워나가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범 해답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접하고 자기만의 방식의 해결안을 끊임없이 만들어갔을 때 문제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지식획득 교육에서 지식활용 교육으로, 문제풀이 교육에서 문제해결 교육으로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오늘은 핵심 미래 역량의 하나인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합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의를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문제같이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 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인지 학교인지 모를 정도의 그 무근계가 돼야 정말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미래 역량 관련해서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창의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태 선생님. 네. 근데 이 미래 역량 중에 네. 그 4차 산업혁명 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힌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저번에 이야기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돈이 좀 돼야 되니까. 네, 저는 창의성. 아, 창의성? 네, 창의성. 네, 그래야 이게 좀 돈을 좀 만들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사실 좀 몰랐어요. 아, 이 처음부터 이상해.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미래 사회 특징 관련해서 네. 불확실성, 복잡성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보다 문제 해결이? 예,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드나? 문제 해결 능력. 인생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돈도 생깁니다. 아, 그러네요. 제대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밌겠습니다, 이거. 네. 오늘 양효준 선생님 처음 네. 보셨는데 네.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도구를 활용해서 협력적으로 하는 것을 문제 해결 능력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럼 이 문제, 이 냄새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냄새의 원인이 뭐고 그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하는 것도 저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를 푼다는 것과 저는 사실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할 때는 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문제 푸는 그렇죠. 문제 푸는 네,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푼다는 것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렇게 느낌이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선생님 이게?
제가 그냥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또. 저한테요? 네. 아, 저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네. 계속 문제만 문제로 말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15 나누기 5는 얼마죠? 15 나누기 5. 아, 3. 선생님 지금. 아주 긴장하네, 지금. 아, 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요? 어, 정답입니다. 처음에. 네. 네. 뭐 학창시절에 어떤 산수죠, 우리 때는. 그렇죠, 그렇죠. 산수 좀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각기 다른 다섯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학생들은 각자 선호하는 책들이 다릅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에게 책이 15권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요? 오. 잘. 선호하는 책들이 뭔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냥 그렇죠. 같은 권수를 나눠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달라지겠죠. 네. 그 아이들이 네. 선호하는 책이 뭔지 가정 형편도 고려해야 된다면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학습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나오는 답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15 나누기 5는 3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해 요소로 작용해요. 그러네. 바람직한 해결 아래 방이에요. 인지적 방해를 좀 하는데 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을 접합니다. 대략 1만 3천 번가량의 수업을 12년 동안 들어요. 1만 3천 번. 이제 1만 3천 번 이상. 그럼 거기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접하는데 그 문제들을 그렇게 접하는데 달인이 안 돼요. 살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면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 또 살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과에서 배운 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확 와닿긴 한데 지금. 네.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교육 문제 그냥 학과문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양쌤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진정한 문제라는 건 실제 삶에서 가져오는 그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인 거니까 그 문제 자체의 그 개념 정리도 다르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럼 문제도 다르고 푼다와 해결도 다르고 거기다 또 창의적인 것까지 붙고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문제는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네. 그 전에 기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해야 그런 복합적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수학이나 국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등한시하선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가 기초가 되는데 너무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5 나누기 3이 5라는 걸 먼저 배운 다음에 이런 사회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만 뭐 루트를 배우고 뭐 미적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문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과 간에 그런 경계를 좀 허물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육열 뭐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문제 결정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문제 해결 경험을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문제 해결 경험을 자꾸 해야 능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아닌 지금 어떤 교과적인 지식 쪽으로 한 문제를 부분이니까 푸는 것만 실제 삶의 문제를 갖고 와서 자꾸 직면해서 거기서 갈등과 여러 가지 헤맴과 그래서 뭐 해서 복합적인 능력이 발휘되는데 그런 직면하는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학교 현장에 안 갖고 오는 건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런 걸 갖고 와서 이게 삶인지 학교인지 모를 정도의 그 무근계가 돼야 정말 이제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 푸는 능력은 늘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흥미도가 얘기하는 거죠. 피사에서 우리의 흥미도는 최하위 수준이고요. 자존감 최하위고 그리고 자기 주도성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흥미가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속 가능한 삶을 삽니다. 평생 학습을 실천을 해요. 자기 삶 속에서.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딱 뭐 여러 지표상에도 나오잖아요. 성인 학습 의지 최하위.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지. 공부 자체는 수단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이상 문제를 풀 이유도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 나와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 인간의 약간 본능은 저 호기심에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 뭐 해는 왜 떠요 이런 것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호기심이 왜 사라지는가를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들어오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불평등 문제, 양성평등 문제부터 해서 통일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학교에서 모든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해야 할 그 삶에 대한 것보다도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라는 수업보다는 그냥 이제 단편적인 형태로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문제 기반 학습 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수업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면 이 수업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감 짱! 짱!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용어들이 나오는데 PBL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의 약자인지부터 좀 일단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 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PBL이군요. 네, 그러니까. PBL이고요. 아. 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에서 PBL. 저는 이제 두 약자가 가지 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아. 따지고 보면 성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후에 설명드릴 것은 저는 이제 문제 기반 학습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전형적인 형태 모형으로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 기반 학습이 좋은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고요. 그 문제가 달라야 수업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이 달라지기 위해서 저 첫 번째는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고 개발하고 또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 좀 공개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능력을 키우려면 좋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문제는 문제같이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의 힘을 빌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가상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그게 하나의 지식을 활용하는 맥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 상황을 연출하고 그 주인공이 돼서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도록 하는 그 상황에 적합한 해결안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문제 만드는 것은 저에게 이제 즐거움이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만드셔요?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보통 우리 몸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과학 시간에. 과학 기관들하고 기관의 기능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배우죠. 나열해서 배우죠. 이렇게 사진 주고 저건 뭐고 이거 이렇게.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시켜요. 아이들한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시키고요.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해서 빈민들을 구호하는 종합병원을 열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진료 과목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 팀별로 그 진료 과목을 맡겠죠. 그러면 그 진료 과목에 해당되는 우리 인체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고 그것과 연계된 질병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준비된 병원에서 아이들이 서로 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요. 마지막은 병원 놀이입니다. 놀이가 돼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 설명을 해주거든요.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어떤 상태고 이런 구조는 어떤데 지금 여기에 심각한 병이 있어. 수술대로 바로 가야 돼. 이제 이런 상황까지 자기들이 연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배운 지식들이 활용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영화 이너스페이스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인체 탐험을 해야 돼. 바디 선장이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거 몸속 지도가 없네.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몸속 지도를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몸속 지도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바디 선장이 다닐 곳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 내가 이 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가 그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제대로 저희가 이해하려면 교육을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네요. 지식이 아니라 생각, 체험, 그다음에 활용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봐야지만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준환 선생님처럼 달인이 되면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PBL의 달인 PBL의 달인 네. 되면 뭐 형식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정준환 그 PBL 달인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달인의 수업을 달인의 비법을 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수업 현장에 가봤습니다. 네. 한번 우리 정준환 선생님 수업 같이 보시죠. 이야 궁금하네 진짜. 남양주시의 다산 가람초등학교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 뭘 쓰고 있는 걸까요? 제 선생님 반이에요? 네 저희 반이에요. 저희 애들이 몇 학년이죠? 5학년입니다. 자신들이 담고 싶은 인권운동가를 조사해왔는데요.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권보호 프로젝트 1단계. 문제를 인식하라. 백인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흑인 여성 사르키 바트만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데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막 성격의 기준이 아닌 외모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들의 당찬 선전포고가 이어집니다. 저는 인권운동가 김은채입니다. 저는 인권운동가 이정윤입니다. 네, 어떤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인권운동가입니다. 와! 학생들의 활약 기대해볼까요? 인권보호 프로젝트 2단계 문제를 탐색하라.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직접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사문을 써서 인권신문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권을 받고 이번에는 이제 인권운동가로서의 미션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미션을. 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받고 자기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약간 과정으로 단계를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저렇게 교육받는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완전 날라다닐 것 같은데요? 인권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오는 시간. 달라진 눈으로 문제를 발견합니다. 학생을 설득해야 돼. 차별 문제기라고 했는데 지금도 인종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살색을 하면 안 했어. 직접 찾은 인권 침해 사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은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인종차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혼혈 아들이 다른 학교에 갔는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다가 제가 너무 싫어서 자출했어요. 왜 기사로 써야 돼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요.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선택한 최종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별을 그 하지 말게 제안하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고 싶어요. 인권보호 프로젝트 3단계 문제를 해결하라. 학생들은 인권 문제의 해결법으로 선택한 캠페인을 위해 퀴즈, 포스터, UCC 등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하게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네요, 보니까. 캠페인 활동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름 뭘로 할까? 차별 퇴치단 괜찮네요. 드디어 시작되는 인권보호 캠페인. 오늘을 위한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저 단계는 다른 주제도 같이 가져가세요? 문제 출발점 퀘스트.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캠퍼 부스 얘기. 네. 이 인권 집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직접 청중으로서 체험할 때 이 인권 집회에 모공함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캠페인 활동이 마음에 와닿으면 와닿은 만큼 좀 더 많이 기부할 수 있겠죠? 인권 집회 기부금을 놓고 벌어지는 캠페인. 학생들은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직접 만든 홍보물을 적극 활용합니다. 네,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려운 겁니다. 5초 안에 차별 5가지 보여주세요. 인종차별, 그리고 장애인차별, 그리고 남녀차별.
혐오차별 그리고 인권차별. 오케이, 잘했어. 친구들이 기부한 인권지폐는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결과가 되는데요. 730시드. 730시드. 뭐 그건 아 이제 인권 운동가로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네. 이게 하나의 그 홍보 부스 아 네. 이제 그거를 모아서 또 이제 인권 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어 주는 거죠. 모금은 잘 느끼고 배운 점은 인권 열매에 작성하고 승패에 상관없이 하나의 나무를 완성합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차별을 하면 그 사람이 인권이 침해가 돼서 좀 많이 슬퍼할 것 같아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 인권 존중을 해야 한다 생각해. 친구들이 인종차별을 안 하고 행복해 삶이 좋겠어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 수업 완수 배지가 주어지며 마무리됩니다. 문제 안에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요. 그 세상에 내가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수없이 당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주변의 문제를 직접 찾고 해결한 경험을 통해 삶의 문제를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달라지겠죠?